네, 오늘 시대의 자화상, 우리 시대의 소설 순서는 작가 이승우 작가의 식물들의 사생활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문화평론가협회와 KBS 9시 뉴스에서 동영상으로 방송되었기 때문에 먼저 동영상 감상을 짧게 먼저 하고 작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충 자료 나눠드린 것하고 또 스크린에 띄운 자료를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충 자료 보시면 작가 소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소개되었듯이 작가 이승우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고 현재는 조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실제 81년에 에릭 직톤의 초상이 당선되어 등단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소설을 썼지만 제가 밑줄 그은 부분 보시면 주로 작품 세계가 기독교적 구원의 문제를 시대의 고민과 연결시키고 있다. 역시 신학을 공부한 그러한 이력이 작품 세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작가들 중에서 이제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한 작품 중에서 구효서 작가의 풍경 소리는 배경도 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불교적 사상 혹은 종교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승우 작가는 기독교적 구원이라는 주제를 한결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종교적 주제를 다루게 되면 종교적 교리에 가깝게 좀 주제가 경직되거나 단순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승우 작가는 이 종교적 문제를 항상 인간의 심리, 개인의 내면의 복잡한 심리적 문제와 결부시켜서 소설을 쓰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속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내면 심리가 작품 속에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을 보시면 인간 심리의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원죄의식. 예, 기독교라는 이제 종교에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죠. 오늘 공부할 이 식물들의 사생활도 사랑을 추구하는 인간들 정신 속에, 육체 속에 원죄적인 요소가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원죄의식과 그로 인한 불안,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을 위에서 지켜보며 인간 세계에 손을 내미는 신의 존재, 그래서 지상과 천상의 갈등과 화해, 이런 것이 대체로 이승우 작품의 공통 분모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 경향은 첫 번째 주제는 기독교적 구원의 문제다. 이렇게 첫 번째 요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외에도 그는 예술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목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술의 문제입니다. 종교적 구원의 문제도 있고 주제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술가의 예술적 추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특히 언어의 가치 붕괴, 타락, 그리고 극복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제가 밑줄을 끊는데요. 그의 작품들은 인간 실존의 문제와 성속, 성속은 성과 속이죠. 성은 성스러운 세계고 속은 세속의 세계입니다. 성과 속의 이원성의 극복, 초월자와 인간의 영원한 괴리, 그러니까 굉장히 형이상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 문학에서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주제,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는 작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가다. 한국 독자들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고 외국 평론가들에게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성을 외국에서 이렇게 점검할 때 이승우 작가를 상당히 높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예술의 존재론에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작가에 대한 소개이고 작품 세계에 대한 소개인데 오늘 공부할 식물들의 사생활은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승우 작가의 전체적인 주제의식에서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종교적인 데서 현실, 인간의 사랑이 가지는 욕망의 문제, 육체성과 정신성의 문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차원도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룬 작품이 식물들의 사생활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작가 이승우가 얘기한 것처럼 독자들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이 작품을 쓰는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런 점에서 이승우 작품 세계 속에서 조금 예외적인 작품이고 또 종교적, 기독교적 구원이라든지 예술가의 실존 문제라든지 이런 주제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문제 가지고 있는 근원적 질문의 이 소설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2쪽 넘어와서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밑줄 그은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조금 전에 이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르 글레지오, 유명한 이제 작가이죠. 한국 작가 중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작가로 황석영 작가와 바로 이 이승우 작가를 손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점에서 이승우 작가의 작품이 높이 평가받는지 또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가 상당히 권위 있는 프랑스에서도 권위 있는 출판사인데 거기서 세계문학총서에 한국 작품으로서는 유일하게 바로 이 작품이 이승우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기억할 만합니다. 문학적 평가와 영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는 이청준 작가도 상당히 주제가 관념적이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작품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우 작가가 바로 이청준의 뒤를 이어 관념적인 소설을 쓴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이 이청준 작가와 이승우 작가의 고향이 같습니다. 전남 장흥입니다. 예, 그래서 장흥에서 장흥에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성원 작가도 장흥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데 장흥이 상당히 예술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제10회 황순원 문학상 심사위원들이 특히 읽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것을 읽게 하는 형이상학적 보편성,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딱 하나만, 하나만의 해석이 아니고 다양한 해석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보편성이다. 형이상학적 보편성이다. 다른 한국 소설이 지니지 못한 이성우 소설만의 덕의의 영역이다. 장점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특히 이제 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식물들의 사생활에서도 한국 소설, 한국 문학에서는 이 아버지가 좀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 문학이 별로 없거든요. 어머니는 항상 모성적인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 모성의 힘으로 욕망을 정화하고 성화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익숙한데, 우리 한국 문학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게 돋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성우 작가는 아버지의 주목을 많이 합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작품도 그렇습니다. 현대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아버지 문제를 자신만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구도가 작품 속에 자주 나타난다. 바로 식물들의 사생활에도 중요한 대립구도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특히 프랑스 문단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성우 작가. 아마 프랑스 사람들의 이 감각에 그리고 사고방식에 이성우 작가의 이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소설이 많이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특히 인기가 많거든요. 갈리마르 출판사가 펴내는 폴리오 시리즈의 식물들의 사생활이 포함될 정도로 지명도가 높다. 프랑스에서 그의 작품이 관심을 받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건 이제 이승우 작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개인과 내면에 대한 관심. 자, 이건 앞에서도 작가 소개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적 구원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건 이제 프랑스나 서구 문학에도 아주 흔하게 발견하겠죠. 그런데 왜 이승우 작품이 프랑스, 특히 프랑스나 유럽에서, 서구에서 인기가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독교적 구원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다. 개인과 내면의 관심. 그리고 정서에 덜 호소한다. 이 말도 참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서구인들이 동양의 문학을 볼 때 상당히 감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우는 상당히 감정적인 요소보다는 지성적이고, 그리고 이제 관념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를 문장에 담아내기 때문에 그쪽 사람의 기호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식물들의 사생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쪽에 보면 줄거리가 나옵니다. 사쪽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또 독자들에게 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종교적인 혹은 인간 내면의 관념적인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뭐 이 사건이나 등장인물이나 이 스토리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인 어떤 사건의 전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의 이 궁금증을, 호기심을 주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이 식물들의 사생활도 아까 동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부터 이 소설이 시작합니다. 다리가 잘려서 군대에 갔는데 사고로 다리가 잘려서 불구가 된
아들의 성욕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사창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성욕을 해소해주는 그런 좀 충격적인, 상당히 우리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충격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으로부터 이 소설이 시작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생겨났는지를 역으로 추적하는 식으로, 과거를 거슬러서 추적하는 식으로, 즉 간단히 얘기하면 추리소설적 사건의 전개방식, 스토리의 전개방식. 그러니까 독자들은 그것이 궁금하죠.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하고 역으로 추적해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작품은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추리물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제 구성을 만들어내는 작가의 능력입니다. 주제만 가지고 소설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구성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므로 해서 독자들의 눈길을 끄느냐.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려면 이게 호기심과 궁금증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소설에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추리소설적 기법입니다. 바로 이 작품도 그렇고 이승호의 다른 작품들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문제인데, 일단은 형, 지금 이제 불구가 된 형, 어머니, 거기에 이제 동생이 이 소설의 첫 대목에 등장합니다. 동생이 이제 처음에는 그러한 현상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알게 되니까 사실은 자기가 죄책감이 있죠.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형이 그렇게 된 데는. 그래서 자기가 형을 차에 싣고 직접 그 성욕을 해소해 주는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과 아우와 어머니, 그리고 한 명이 돼 있죠. 아버지. 이것이 이 가족에 굉장히 복잡하고, 그죠? 사랑뿐만 아니라 정오와 욕망이 온통 뒤섞인 이 네 명의 가족 간의 관계가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화자인 나, 기현입니다. 이름이요. 자신의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기는 하나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활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의 이름은 우현입니다. 바로 불구가 된 형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형 우현을 좋아해 자주 찾아오는 순미라는 아주 순수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죠. 자, 이건 이제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과거로 거슬러 간 것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이 형이 사귀던 여자친구, 즉 우현이가 사귀던 애인 순미.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동생 기현이 이 형의 애인인 순미한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삼각관계처럼 형성이 됩니다. 이 관계가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삼각관계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나 도덕에서 볼 때는 이거는 몹쓸 짓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전체가 충격적인 사건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문학이 아름다운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추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할까, 이런 의심을 가질 만도 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문학에서 지난주에 제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같이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과 예술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미학도 있고, 인간 내면의 추한 면, 악한 면, 이런 걸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또 하나의 미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미학입니다. 그런데 왜 추하고 악한 걸 보여줄까 하고 의심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문학과 예술이라고 생각해 오신 분들에게는 이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문학이다,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호불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사건만 해도 우리가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써
과거에도 있었죠. 그죠? 동생이 형의 애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멀었겠죠. 사랑이 빠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면요. 형의 사랑에 질투를 느낀 이 동생이 기현입니다. 우현의 애장품 고급 카메라를 훔쳐 이 형의 취미라고 할까?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로 찍는 장면이 이 학생 시절에 학생들이 시위하는 장면, 그렇죠? 아마 정치적 어떤 저항을 하는 장면 이런 걸 계속 찍어서 자기 뭐 전문 사진사는 아니지만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질투심에 형의 카메라를 훔쳐서 파는데 그 팔면서 아마 기록을 남길 때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고 전화번호하고 형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진기 안에 필름이 들어있었으니까요. 그 필름에 주로 학생들이 시위하고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으니까 경찰에 의해서 이 형이 의심을 받고 추적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군대까지 가게 됩니다.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요. 그리고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애인과는 이 우연히 형이 자기가 처지가 그렇게 되니까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형과 아우와 형의 애인 순미라는 이 삼각관계 속에서 그러한 과거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전개된 거죠. 형은 다리를 절단하고 불구가 되고 약간 정신적인 질환까지 신체적인 불구만 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환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작 같은 걸 하게 됩니다. 흥분을 하면 자기 몸을 자기가 자해를 하고 방에서 혼자 날뛰다가 자위행위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발작이 해소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래서 이 사건들이 다 어찌 보면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그동안 봐왔던 그러한 좀 온전하고 정상적이고 또는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문학 작품의 사건과는 좀 달리 좀 끔찍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인간의 아주 내면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함면 같은 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보여준 사건들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군에 강제 진집되고 다리로 두 사고를 잃게 된 것도 알게 된다. 순미와 결별한 형은 간간이 발작 증세를 보인다. 그런 가운데 사설 정보원 일을 하던 중 누가 이 동생이요. 자,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이제 특별히 취직을 한 것도 아니니까 일종의 심부름센터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입수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심부름센터, 즉 정보원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누가 일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주 뜻밖의 일을 요청하죠. 이것도 약간 추리소설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특정 인물의 뒤를 좀 추적해달라. 그 사람이 어디로 가면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해달라. 이런 식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추적해달라고 한 대상이 자기 어머니입니다. 누군가 어떤 고객이 자기한테 그걸 요청하는 거죠. 돈을 주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어머니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소설의 사건, 어머니가 자기 형을 사창가에 데려가서 성욕을 해소해주는 그 현장에 이 동생이 추적을 해서
처음으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걸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상당히 이제 이 작품의 스토리를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제 일을 부탁합니다. 물론 돈을 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미행하는데 이 기원이 남천이라는 이제 어떤 장소. 이건 아마 우리나라 지명에 남천이라는 지명이 있나요? 아마 이건 가상의 지명인 것 같아요. 남천. 김춘수의 시에도 남천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도 가상의 어떤 지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 소설에서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를 추적하면서 미행하면서 남천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외딴 바닷가 집에서 어머니의 기이한 행동을 또 목격합니다. 또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져요. 하늘에 맞닿을 듯 높이 솟은 야자나무. 자, 이게 나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제목이 식물들의 사생활이니까 결국 이 가족의 엄청난 불행과 비극 그리고 욕망이 만들어낸 엄청난 불행한 사건들을 나중에는 이 나무의 어떤 속성을 통해서 정화하고 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자나무 한 그루가 있고 어머니가 그 아래에서 알몸이 되어 병색이 완연한 낯선 남자가 하나가 되는 장면을 또 목격합니다. 또 충격적인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 소설은 계속 충격적인 사건들로 연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낯선 남자가 누구냐? 바로 어머니의 전에 만났던 남자. 둘이 뜨겁게 사랑했던, 그러나 짧은 기간에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고위공직자의 사위다. 이렇게 이 소설에서는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현실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사위로 평온한 삶을 살면서 정말 사랑했던 여자는 이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는 제가 이제 잠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삼각관계가 지금 형과 아우와 순미라는 형의 여자친구와의 삼각관계잖아요. 이건 2대, 그죠? 2대의 삼각관계. 1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어머니의 삼각관계입니다. 어머니가 이 바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병색이 완연한 병색이 완연한 남자가 되었잖아요. 이 남자하고 처음 사랑을 뜨겁게 했던 관계고요. 거기서 생긴 아들이 바로 형입니다. 형 우연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가피하게 헤어졌던 것이고 지금의 아버지는 바로 이 둘째 기현의 친아버지죠. 그러니까 형과 아우는 시달은 어머니는 같지만 남자가 다른 형과 아우 시가 다른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형과 아우와 순미의 이 삼각관계의 엄청난 불행이죠. 이것도 사실 비극이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비극이잖아요. 그 위에 어머니의 1세대 에서도 이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비극의 대물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전 남자와 사랑을 했지만 그래도 평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헤어졌죠. 그리고 첫째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이 아버지가 이 둘째의 아버지입니다. 둘째의 친아버지가 끌어안은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어머니는 전 남자를 사랑했고, 지금 현재의 이 아버지는 이 여자를, 어머니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삼각관계인데, 거기에 사랑의 관계도 비극적이고 불행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랑의 비극이 1세대, 2세대에 일종의 대물림되는 그런 아주 묘하고 복잡한 일종의 스토리를 이 작품 속에서 이성우 작가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의 그리고 사랑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두 세대에 걸친 거의 똑같은 반복이잖아요. 비슷한 반복이잖아요. 삼각관계가 두 번 반복됐으니까. 이런 스토리, 사건을 통해서 작가 이승우가 뭘 말하고자 할까?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하죠.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끔찍하기도 하고 평소 우리가 생각하던 것을 벗어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전화 부탁을 받고 데리고 온 우연과 기연이 그녀의 지난날 비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바로 그 비극적인 사랑 얘기를 듣는 거죠. 어머니가 갓 스물이 될 즈음 요정에서 일할 때 고위급 공무원을 알게 되어 그 남자와 순수한 사랑을 했고 바로 이 남천이라는 이 지역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 바로 첫째 형입니다. 우연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업무에 휩쓸린 남자가 당국에 붙잡히면서 둘의 사랑은 끝나고 만다. 그렇게 잊힌 사랑을 다시 이어준 것은 늙고 병든 몸이 된 그 남자가 남천에 애틋한 사연이 깃든 그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갈이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 바로 그 사랑을 맺었던 그 남천에 이 병든 남자가 내려와 있는 것을 알고 어머니가 거기에 남자를 다시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걸 누군가가 추적해서 미행하라고 해주니까, 그죠? 이 어머니를 미행해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남천까지요. 어머니는 남자에게 달려갔고 거기서 엄청나게 키가 큰 야자나무를 보고 놀란다. 이 야자나무가 하나의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품 전체에서 식물들의 사생활이라는 이 제목처럼요. 어머니와 한 몸이 되는 의식을 치른 남자는 얼마 후 숨을 거둔다. 결국 이제 전 남자는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를 들은 기현이 우연의 사랑을 되찾아주고 싶어한다. 자,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자기 때문에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사랑하는 애인 순미와 헤어졌으니까 다시 둘을 맺어주고 싶어합니다. 형은 이제 불구가 되었고 발작도 하고 이런 이상한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지만 다시 순미를 만나게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책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얘기도 듣고 했으니까요. 형에 대한 심한 죄책감과 연민에 사로잡힌 기현이 망각 속에 사라진 순미를 찾아서 우연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둘의 연결을 시도합니다. 우연에 대해 사실은 왜 헤어졌을까요? 우연히 자기의 처지를 비관해서 일방적으로 단절을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순미는 상심에 있다가 이 모든 업무를 꾸민 형부로부터 몸과 마음이 망가진 여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미도 상당히 비극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형부한테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죠. 이것도 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온통 충격적인 사건들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순미를 순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형부에게 이제 기현이가 구출해서 남천으로 차를 몰고 데리고 옵니다. 순미가 차 안에서 잠든 동안 꿈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로 사랑했던 여인이 죽어서 나무가 되어 바다를 가운데 두고 밤마다 뿌리로 만나서 서로 애무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나무가 중요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 소설에서 역시 또 나무가 이 꿈속에서 등장합니다. 바닷가 외딴 집에 당도하자 순미가 하늘로 빛이 솟은 야자수, 또 나무가 나오죠. 바로 이 야자수, 야자나무요. 바로 자신이 꿈꾼 나무와 같음을 보고 크게 놀란다. 순미가 홀로 그 집에 남아 기현이 데리고 올 우연을 기다린다. 기현이 형을 데리러 집으로 가는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우연이 사라진 것이다. 기현이 우연의 잠적 단서를 찾기 위해 방을 뒤지던 중 파일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또 나무가 또 등장합니다. 우연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뭔가 파일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모든 나무는 좌절된 사랑의 화신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입니다. 역시 주제를 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이 작품의 주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로 변신한 신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글을 보자마자 기현이 평소 형을 휠체어 태워 밀고 다닌 숲길을 떠올린다. 아까 동영상에서 바로 그 왕릉이 있던 그 숲길에 나무들,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를 떼죽나무가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밀착해서 이렇게 서 있는 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나무가 여인과 남자의 애절한 사랑을 나무가 보여준다고 이 작품은 상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승우 작가가 그 왕릉이 있는 그 숲에서 그 소나무와 결합하고 있는 그 떼죽나무를 목격하고 이 작품의 모티프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막다른 길의 숲을 바라보며 형은 숲속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었다. 기현이 찾아간 컴컴한 그 숲속에 우연과 함께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도 거기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형을 데리고 온 것이다. 흥미 있죠? 여기 좀 흥미 있는데 이 주인공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사랑의 욕망과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어떤 운명을 승화하고 정화하고 그죠? 승화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나무가 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채식주의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에서도 등장했던 바로 그 식물적 상상력입니다. 나무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 채식주의자의 주인공도요. 스스로 나무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하면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형을 데리고 온 것이다. 지쳐 잠자는 우연을 무릎에 눕힌 아버지가 형에게 해줬던 말을 기현에게 들려준다. 너는 이미 나무다. 나무를 꿈꾸는 사람은 나무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나무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미 나무인 것이다. 몸이 나무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나무의 영혼을 가진 인간은 이미 나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있으면요. 이 아버지가 보통 우리 현실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그죠? 전 남자와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다가 아이도 가진 그죠? 아이도 임신한 그 어머니를 보듬어 준 사랑하기 때문에 보듬어 준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 우연도 바로 그런 나무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버지 이 작품 속에서 이 우연의 아버지, 그죠? 예, 뭔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제를 예, 상당히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승우 작가가 이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상당히 작품 속에서 많이 등장시킨다 그랬잖아요. 한국 소설에서는 참, 어찌 보면 드문 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이 아버지가 형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느낀다. 기현에게 어머니의 뒤를 미행해달라고 한 사람도 아버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가장 그죠?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승우 작가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적 구원의 문제나 종교적 문제를 그동안 다루어왔다가 이 소설은 종교적 문제, 신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지 않고 인간의 욕망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 인간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신의 일종의 대변인처럼 신의 분신인 것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가족의 비밀을 형제들 스스로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조금만 더 보고 조금 토론을 한번 중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쪽에
이제 2번 번호가 붙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밑줄을 좀 끊었는데, 앞에서 나왔던 얘기는 중복되니까 제가 밑줄을 끊은 부분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그는 국내의 다른 기독교 작가들과는 달리 단순한 간증 소설에 머물지 않고, 자,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 소설이다, 그래서 이제 불교 소설이다, 기독교 소설이다 이러면 거의 간증에 가까운 작품들을 우리가 많이 그동안 경험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의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서술된 어떤, 그걸 소설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의 그 신앙 간증 같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승우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종교 소설이긴 한데, 기독교 소설이긴 한데, 물론 이제 이 식물들의 사생활은 기독교적인 색깔은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색깔은 없어요. 그 인간 구원의 문제, 형이상학적 문제, 종교적 문제를 신앙 간증처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문학 예술 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내면의 복잡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는 인간의 이 사랑의 문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선하기만 할까? 사랑에는 엄청난 추함과, 그죠? 정오와 질투와, 그죠? 경쟁과 독점욕과 모든 것이 다그 안에 들어있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죠. 사실은 사랑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랑은 정신적 차원뿐만 아니라 육체적 차원도 포함하고 있죠.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이 사랑을 추구할 때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그죠? 자기 욕심, 그죠? 독점, 질투, 뭐 그런 어떤 온갖 욕망의 요소들과 뒤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우 작가가 인간을 깊이 있게, 인간 내면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소설 속에 형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소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끔찍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자극적으로 끔찍한 사건들을 만들고, 잔인한 얘기를, 장면을 보여주고, 그래서 일종의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는 작품도 있죠.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뭐 영화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도 그런, 약간 이 충격적인 사건들로 일관하는 드라마를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막장 드라마가 사실 많잖아요. 뻔하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은 충격적인 사건, 잔인한 얘기를 혹은 뭐 끔찍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 그죠?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 그 흥미를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목적이지, 인간의 내면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거든요, 막장 드라마는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든 자극적인 영화든 대중들 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만든 자극적인 영화든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보여주는 잔인한 사건들, 그리고 충격적인 스토리, 이런 것에 뭡니까?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독자들도 거기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왜 이런 사건과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냈을까?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인간 내면의 사랑이 추구하는 그 복잡한 부분이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육체와 정신이 같이 결합된 이 사랑의 문제. 1세대에서도 이미 그 사랑의 비극이 발생했고, 2세대에서도 사랑의 비극이 발생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이제 나무들이 갖고 있는 이 식물의 상상력인데, 이 부분은 약간 신화적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나무가 될수 없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소설이 현실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꼭 일어나야 나야 된다. 이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소설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소설은 소설대로 소설 방식으로 주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영화의 방식대로 주제를 얘기하고 연극은 연극의 방식대로 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나무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 우연의 소망을 아버지가 영원히 나무인 사람은 이미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 소설의 중요한 주제를 이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감정 소설에 머물지 않고 신과 인간의 문제를 훨씬 폭이 넓으면서도 상당히 깊이를 갖춘 묘사와 서사를 통해 서사가 바로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죠. 아무 스토리 없이 주제만 말하게 되면 감정소설 비슷하게 되니까 서사를 통해서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가다. 자, 식물들의 사생활이 2000년에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식물들의 사생활은 그가 깊이 천착해온 신과 인간의 문제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문제, 그렇죠? 인간과 인간의 사랑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우의 다른 작품들보다는 종교적 색채가 좀 다소 적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나와 형과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네 명이 한 가족이면서 남처럼 지낸다. 뭐 앞에서 줄거리는 다 얘기했으니까 건너뛰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형식적인 주인공은 서술자 나이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형이다. 자, 2세대, 즉, 형과 아우와 순미라는 여성 사이의 이 비극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극심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바로 형입니다. 그죠? 가장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형이 사실은 주인공이다. 형의 이야기가 식물들의 사생활의 중심적인 기둥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 밑줄 끈 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순미가 닿은 곳은 이제 거의 소설의 끝부분입니다. 나와 순미가 닿은 곳은 남천이라는 겨울에도 꽃이 피는 남쪽의 따뜻한 해안가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천은 어머니의 첫사랑이자 영원한 사랑이었던 남자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에게서 첫 아이, 즉 형을 낳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천은 형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결국 이 약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이 소설의 구성입니다. 왜? 이 남천에 지금 어머니하고 전 남자가 지금 다시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만나서 관계를 맺고 남자는 죽습니다. 사실은 그게 원점이죠. 이 형, 우연히 태어난 것은 어머니와 전 남자가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이 불행의 중심에 있는 이형 우연을 동생이 데리고 다시 그 남천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시 다 되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남천이라는 이 지명은 상당히 연어가 마치 고향으로 회귀하듯이 원래 자기 고향으로 회귀한다는 그런 약간 신화적인 혹은 원초적인 어떤 상상력이 이 속에 있습니다. 또 밑줄 건 부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부재처럼 느낄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소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요, 아버지는 거의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왜냐하면 어머니를 미행하라는 그 요청도 아버지가 사실은 한 거니까요. 뒤에서 이 사건 전체를, 이 소설 전체를, 그죠? 굽어보는, 지켜보고 있는 어떤 배우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은 소설의 전면에는 아버지가 잘안 나타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바로 그 나무가 되고자 하는 아들 우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그리고
자, 또 밑줄 끝 부분 보겠습니다. 사실 작품의 중간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형이 발작을 일으켜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와서 형을 안고 욕실로 데려가 꼼꼼히 씻기고 방도 깨끗이 치웁니다. 그러니까 말없이 형을 간병하는 것이죠. 이때 나는 아버지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는데 늘 마당에 있는 식물들의 물을 주고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고 있는 아버지의 말이 이 소설의 핵심 주제를 전하고 있다. 아버지는 평소에 말없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소동이 일어나고 무슨 큰 난리가 벌어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물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이 이 소설에서는 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6쪽 마지막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사람에 대한 이해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아버지야말로 바다를 품고 있는 남천의 그 큰 나무처럼 넓고 크며 이미 나무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행동을 통해 깨닫게 된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무의 상상력, 식물들의 사생활에 가장 사실은 중심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첫 시간 하고 잠깐 중간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10분 휴식하고 다음 또 시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